김정훈 기자 지난달 완성차 내수 판매가 6.4%가 했다. 국내 산업계를 강타한 메르스 중동 호흡기증 후군 공포를 빗겨갔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업체들이 판촉을 강화하면서 신차 구매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해외 판매는 현대,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주요 업체들이 부진했다. 3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 기아차 81,902.63, 한국 GM, 쌍용차 2,770.00, 르노 삼성 등 국산차 5사의 7월 내수 판매는 총 135,471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였다. 업체별로는 30% 판매량이 늘어난 쌍용차를 비롯해 기아차, 르노 삼성 세 곳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기아차는 지난달 신형 K5 출시 효과를 등에 업고 전년 동월 대비 이는 기아차가 2000년 현대차 205,001.99J 룹에 편입된 이후 월 기준 국내 판매량으로는 최대치다. 쌍용차는 티볼리 디젤이 가세하면서 작년보다 36.2%가 했다. 두 달 연속 내수 8,000대 이상 판매량을 올렸다. 티볼리 판매량이 절반에 달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평택 공장 가동 물량 한계로 티볼리의 출고 대수는 4천여 대에 그쳤다며 고객 주문은 이보다 훨씬 많고 디젤 계약건은 이전 가솔린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르노 삼성은 지난달 2,400여 대 출고한 QM3를 앞세워 10.9%가 한 6,700대를 팔았다. 현대차는 산타페 9,942대가 내수 1위에 오르면서 선전했으나 승용차급이 16%, 간의 전체 판매는 0.5%가 하는데 그쳤다. 한국 GM은 나홀로 다음 달 신형 스파크 판매를 앞두고 구형 스파크의 판매 감소 요인이 실적 하락으로 이어졌다. 스파크는 작년 동월보다 2천여 대에서 32.5% 감소했다. 내수 성적과 달리 해외 판매는 부진했다. 완성차 5곳의 수출은 작년 7월 대비 7.4%, 54만 5,671대를 기록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7.3%, 15.3%, 쌍용차는 38%, 소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달 미국과 유럽 시장에선 선전했으나 경기 둔화와 토종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진 중국 시장의 판매 감소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수출 시장에선 한국 GM과 르노 삼성만 웃었다. 한국 GM은 오펠 칼국내 명스파크의 유럽 수출 호조 등으로 작년보다 1만 대 20.6% 증가했다. 르노 삼성은 니산 로그의 북미 수출 효과를 이어가며 70%장했다. 외교 차관 동부가 미래 막는 역사 문제의 아베 담화 겨냥 한국 GM 임팔라 마케팅 돌입 터줏대감 경쟁차들 촉각 신격호 신동빈 항공 롯데 회장 임명한 적 없다. 서울 성추행 공립고 교장도 했나 안 했나 진위 공방 5,300만원으로 즐기는 이도어 스포츠 세단 캐딜락 ATS 쿠페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레노넷 한경점